안녕하세요. 비버 부동산입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정말 규제 정책이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2017년 4월 달부터 임대사업자 혜택은 거의 축소가 되는 방향이었고, 2017년도 파리 대책부터 네. 그리고 9.13 대책까지 네. 다주택자를 겨냥한, 투기꾼들을 겨냥한 정부 정책이 거의 연타발로 쏟아졌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양도세, 뭐 중과세부터니, 전매 제한이니, 뭐 이제 초과이익 환수에서 재건축을 막느니 보유세도 인상하느니, 그렇지만 반면에 무주택자, 신혼부부들 발판이 될 수 있는 시기가 또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청약시장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아파트 투유를 검색하시게 되면요, 월별로 세부적으로 아파트 분양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청약을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1월 달에 청약 예정인 단지들로 지금 출력을 해왔는데요. 인천 건단 신도시 우미린 더 퍼스트하고 한신 더 휴가 청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경쟁률이 2대1입니다. 둘이 가서 하나 집 사서 경쟁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겠네요. 굉장히 많네요. 서울과의 접근성이 아무래도 이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투자의 네.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질 곳에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기존 노선이 연장이 돼서 더 좋아진다던가 네. 이미 노선이 정착이 되어 있어서 서울 출퇴근이 괜찮다던가 이런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인천 검단 지금 신도시 네. 지금 분양 일정도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데 인천 계양에 신도시가 생기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상황이 안 좋지 않을까요? 사실 차라리 계양 신도시 하지 말고 검단 신도시 옆에다가 신도시를 구축해서 경전철을 깔아서 뭐 서울 마곡으로 들어가기 편하게 한다든가 이런 전략이 조금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 일단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특별 공급은 일생에 단 한 번 쓸 수 있죠. 그렇죠. 예, 계속 두 번 세 번 결혼해서 신혼부부 계속 할 거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뭐 재혼을 하지 않는 이상 예. 단 한 번 쓸 수 있는 통장을 정말 알차고 유익하게 예. 써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눈에 뽑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우선은 이 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 폴에는 이제 용도 5구역이죠.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30에서 50대 1로 경쟁률이 높은데 네네. 인접해 있는 아파트들이 대장주 아파트들이 많아요.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도 바로 길 건너 있잖아요. 네네. 25평 10억 찍고 있기 때문에 분양이 당첨만 되게 되면 몇 억 원 프리미엄은 거뜬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가 측정이 될 때는 네네. 주변 시세를 비례해서 조금만 더 낮은 금액으로 낮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을 이용한 투기가 굉장히 흥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지금은 똑같아요. 청약통장 사용만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경쟁력이 치열하다 보니까 예. 준비가 잘 되겠죠. 그런데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신혼부부들이나 무주택자들에게는 네. 좋은 희소식이니까 한 번 쓸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한번 소개해드리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눈여겨볼 만한 게요. 하남 가밀지구입니다. 하남 가밀 많이 들어봤어요. 네. 하남 가밀. 3개 신도시인 이제 하남 교산 예. 바로 위 상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겠는데 예. 주변 일대가 뭐 송파 잠실권역으로 돼 있고 하남부에는 또 미래 신도시도 형성이 돼 있고요. 예. 또 미사지구와도 멀지가 않고 지하철이 신설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죠. 가밀지구 같은 경우에는 3호선이 신설이 됩니다. 한 개의 정거장이 유치가 확정이 되었고요. 하남 교산 신도시에는 두 개의 정거장이 신설이 되죠. 그리고 끝으로는 이제 덕풍역세권으로 들어가는데 네. 덕풍역세권은 5호선이 또 신설이 되죠. 더블역세권으로 변모가 되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하남시청을 중심으로 한 더블역세권이 이제 형성이 되고 덕풍동도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발로 뛰면서 지금 현 시세를 한번 파악해 볼 텐데요. 네. 덕풍역세권일 때 상업지역 토지들이 지금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의뢰했다가 다 회수를 했다는 거죠. 3호선이 연장이 된 확정 이후에요. 그래서 토지 평당가가 한 2천만 원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던 게 지금은 전량 다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또 기추가 또 주목이 됩니다. 많이 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남시청 같은 경우는 스타필드를 중심으로 한 문화시설도 계속 유치가 되고 네. 예, 젊은이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꼽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정활동 나가서 제가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저희 비버부동산에서 독점 중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가미지구 같은 경우에는 B3 블록과 B4 블록이 있겠는데요. B3 지역은 이제 서희건설에서
578세대가 입주를 하고요. 바로 길 건너에 있는 B4 지역은 동부건설에서 595세대가 청약 일정이 잡혀 있겠습니다. 동시 같은 날에 청약이 오픈됨으로써 한 개 통장은 한 지역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578세대에서 167세대가 B3 블럭은 사전 예약으로만 받고요. 특별 분양하시는 분들은 340세대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 분양은 특별 분양으로 끝날 것 같고요. 사전 예약에서 만약에 취소가 된다든가 청약에 대한 요건이 충족이 안 되시는 분들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건데, 이런 일반 분양 1순위로 빠지는 거죠. 일반 분양 1순위. 예, 근데 사실 일반 분양까지 가기는 쉽진 않다고 보고요. B4 블럭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 159세대, 특별 공급 369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B3, B4 블럭을 주목해 봐야 되는 점은 3호선 연장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예, 바로 그 역세권 인근에 형성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조금 신경 써면 좋겠고요. 전매 제한이 있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네. 기본 전매 제한 5년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1년은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이 부분은 꼭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2018년도 상반기에 이제 가밀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 사례를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하남 포웰시티라고 해가지고 B6 블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40대 1, 25대 1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3호선 연장이 확정되기 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B3, B4 블럭 같은 경우에는 네. 청약 경쟁률이 거의 미래 신도시와 맞먹을 만큼 높은 수준의 청약 청약률이 또 경쟁률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요. 자격 조건만 돼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B3, B4 블럭 눈여겨 보시면 좋겠고요. 청약 일정이 이제 자막을 통해서 나가고 있겠는데 이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청약은 LH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월 달에는 청약 일정을 쭉 봤는데요. 열몇 개의 지역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오늘은 하남 지역은 신혼부부자라든지 네. 특별 분양이 가능하신 분은 눈여겨보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1월 말에는 저희가 2월 달 청약 일정도 네. 그리고 그 청약 일정 속에서 이제 미래의 가치가 밝은 지역에 대해서 한번 또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